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안 좋습니다. 예, 이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. 그러니까 아직 이 자리에 배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걸 이름 아니고 이걸로 말씀을 드릴게요. 네. 저는 불나방 누나 뜰 때는 그 누나들의 특징을 최대한 많이 살려서 남은 한 명의 특출난 에이스. 제가 또 축구할 때 오거나 에이스 역할을 아유 말고 말고 에이스의 나머지 분들은 그 에이스를 좀 도와주는 그래서 그때는 약간 Y자 대형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또 하나 동주 하나 동주 편향 중심 Y 이것도 다 이게 다 인지력이 있어요. Y자 대형은 뭐냐면 에이스가 올라가면 다이아몬드가 됩니다. 그렇죠. 이게 축구가 알아가면 할수록 재밌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원래 꿈의 드림 해보고 싶었던 축구는 2-2예요. 2-2가 득점이 많이 날수 있는 축구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골키퍼 포함 2는 뭐다? 수비. 내 수비도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수비고 공격이다. 근데 이건 연습을 통해서 오늘은 어지럽게 축구하는 해도 상관없어요. 그러니까 머리가요? 그러니까 아마 왔다 갔다 해야 동네 축구 아, 동네 갑자기 축구, 막 네. 운동 갑자기 네. 많이 하면 그러니까, 호흡이 곤란하더라고요. 그렇죠, 맞아요. 내로 산소가 안 가요. 하얗더라고. 그러니까 그런 호흡법은 제 유튜브를 보면은 스페인 호흡법이라고. 진짜 감독님이 안 해줘요? 예. 약간 네? 간단하게 아, 가르쳐 주는데 뭐, 거기에 이런 건가요? 뭐 스페인에서 저도 배운 건데 스페인 네, 제가 스페인 1호예요 프로 선수 이런데 이렇게 뱉는. 그러니까 힘들 때만 뱉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뱉어줘야 그 힘듦이 없이 산소호흡이 되는 상황 그래서 회복이 빠르다.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힘들 때 돼서 뱉는 걸 못하면 이렇게 되거든. 이건 호흡을 못하는 거고 그때일수록 미리미리 뱉어준 게 이게 얼굴 표정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할 때도 이거 뱉어줘야 돼. 뛸 때도 계속해서 뱉어주는 게 이게 굉장히 또 호흡 관리를 하는데 이제 하실 좋다. 때 되게 귀여우신 거 같아요. 네,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또 이제 거울 보고 연습도 하고 해서 뭐 더 귀여운 쪽으로 연습하셨나요? 더 그건 아니고 아 진짜 웃겼어. 저도 사람이니까 좀 연습을 몇 번 했어요. 몇 번 했어요.